안녕하세요. 저희는 2조인 아사리조 팀 유지연, 박수미, 나카야마 아리토모, 이은혜입니다. 네, 저희는 아산시 영지읍 하늘거리 여행 패키지라는 기획을 주제를 선정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개요로 시작하여 결론 및 제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개요입니다. 아산시 영지읍은 약 8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42.1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국교천을 따라 정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아산시의 중심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충사가 위치하여 있고 농업이 발달하여 농업과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역사, 문화, 경관자원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현충사입니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현충사는 사적 제115호, 충무공 묘소는 사적 제11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은 영지읍 국교천을 따라 2.2km로 조성된 은행나무 거리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하였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곡교천은 지역민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수면 공간으로서 현재 아름다운 곡교천을 만들고자 야간 조명 및 분수대 설치를 검토 중이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적 생활 양식의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 정육점 식당가와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민들이 휴식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광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역사, 문화, 경관 자원 등 아산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아산시 관광지의 인지도를 알리며 실현 가능성 있고 관광 트렌드에 맞는 지속 가능한 관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정육점 식당가는 아산시 특화거리인 염치한우거리입니다. 이곳은 아산 도축장이 있을 때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식당들이 모여있는 거리입니다. 도심 한우식당에 비해 저렴하고 질 좋은 한우를 판매하고 있지만 염치한우거리의 홍보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색을 개발하고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산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염치한우거리를 연계하여 여행 목적과 형태에 다르게 여행 패키지를 기획하였고 이를 기존 여행 상품과의 차별성과 다양한 마케팅 방법으로 염치한우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아산시 관광 현황입니다. 현재 있는 아산시를 포함한 여행 상품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투어는 월 부상 1박 2일 여행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각 18호를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가격은 18만 5천 원부터입니다. 다음은 모드투어입니다. 모드투어는 예당어 줄론다리 한국의 산토리니 섬을 다닐 수 있는 단기 여행으로 가격은 27,000원부터입니다. 그리고 인터폭 투어는 춘천권 1박 2일 여행으로 백립성이나 외양민성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입니다. 가격은 69,000원부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유명 여행사에서도 단기 여행이나 1박 2일 여행의 상품이 한두 개밖에 없었으며 특징으로는 자원이나 역사적 유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나 주체 이벤트 그리고 관광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관광 자원으로 영인산 자연 휘알림입니다. 그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산전상에 오르면 소해바다와 아산시까지 아산 만반조개 등이 한눈에 들어와서 관광객의 인기가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민족 신령과 영광의 탑이나 그렇게 아름다운 등산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 인문 관광 차원으로 언양민속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산설전과 기록전 및 뮤지엄 샵을 운영하고 있고 야외 곳곳에는 뮤지엄 카페나 노화집, 정각 등에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전시 전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외관은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 사진은 전시실입니다. 다음은 위락 및 주요 관광시설로 언양온천입니다. 아산시 언양동에 위치한 언양온천은 존재하는 원 기록상 그 줄전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입니다. 백제, 통일, 신라시대를 거쳐 역사가 총 300여 년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그 언양온천의 내부고 그 왼쪽 사진은 언양온천 내전탕입니다. 그리고 주요 축제 및 이벤트로 은행나무길 축제입니다. 은행나무길은 전국의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등 선정되어 있던 아산시 넘지읍 은행나무길에서 카레에 개최되는 문화축제입니다. 이 사진처럼 그 축제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사점입니다. 하나는 온천 관광 이미지 개선 및 유후 공간 활용입니다. 온천 도시 관광 이미지를 제거하며 온천 시설 재생을 위해 민간 사업자 참여 시범 모델 확보 및 타겟팅 시설 도입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대표 관광 차원은 온천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 복지형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은행남길 등의 아산시 대표 차원의 콘텐츠 업그레이드 및 화재성 구역, 그리고 주민 참여형 캠페인 관광 차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보유시설 자원 등을 활용하고 출현민, 아산시민 중심의 요가 관광 공간을 개발합니다. 다음으로 염치 한우거리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시장 분석 및 세분화를 보면 2018 국민 여행 조사 결과 중 국내 여행지 가장 선호하는 동반자의 유형 1순위는 가족이었으며 연인과 친구가 그 뒤를 이었고 2018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중 한국 방문 시 선택 고려 요인은 1위가 쇼핑, 음식과 미식, 자연 풍경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산시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저희가 직접 진행한 결과 여행의 주 목적은 음식과 미식이 1위였으며 휴식과 휴양, 자연 풍경 감상이 그 뒤를 이었고 여행시 동반자의 유형은 친구나 연인이 1위였으며 가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아산시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관광지는 온양온천이 1위였으며 현충사와 신정호 관광지가 그 뒤를 이었고 염치읍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염치읍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우 관련 여행 패키지가 있다면 이용해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용해보고 싶다는 응답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들을 종합해본 결과 염치읍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고 염치읍 안에 있는 한우거리의 인지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염치읍의 유동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산을 이용하여 염치읍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사람을 이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염치 한우거리로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한우 관련 여행 패키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주 대상은 가족과 외래 관광객이며 가족 대상의 1박 2일 여행 상품과 외래 관광객 대상의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먼저 외래 관광객 대상인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래 관광객들은 한국의 여러 가지 부분을 경험해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의 당일치기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통형 상품은 염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충무 공묘, 현충사, 외암 민속 마을을 방문한 후 고려옥에서 저녁을 먹는 코스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체험형 상품은 한우 두소에서 점심을 먹고 외암 민속 마을에서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한 후 온기 발효 음식 전시 및 체험관에서 온기를 이용한 생활용품을 만든 후 아산 레일 바이크를 타고 화덕피자에서 저녁을 먹는 코스로 체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상형 상품은 대왕 정육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은행 남길 아산 환경과학공원 봉세리 성당을 들린 후 영인산 마루에서 저녁을 먹는 코스로 아산 주민들의 일상에 들어가 보는 컨셉의 상품입니다. 네, 다음은 1박 2일 상품입니다. 1박 2일 상품은 가족을 대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1일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양온천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온양 제1호텔을 선정을 하였고요. 온기 발효 전시 체험관에서 온기 체험과 발효 체험, 그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의 어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선정을 했고요. 다음은 한우거리 내에 있는 큰 고기 식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간단한 한우구이를 말고 육개장이나 설렁탕을 간단히 먹고 가까운 관광지인 공세리 성당을 방문을 하여서 가족들끼리 어떤 포토타임을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산 레일바이크로 이동을 해서 오전에는 조금 얌전히 앉아서 할 수 있던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 조금 더 움직이고 활기찬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산 레일바이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녁 식사로 다시 한우거리 내에 있는 경동식당으로 이동을 하였어요. 이 식당만의 되게 고급 메뉴인 고등어 등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도 즐기고 같이 한우구이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2일차입니다. 숙소에서 시작을 해서 아산 맨시행단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아산 맨시행단은 문화재로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배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로 가족들과의 어떤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좀 좋은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온양온천 전통시장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곳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가족마다의 이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신정호수로 가족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면서 여행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정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결론 및 제언입니다. 먼저 기존 여행 상품과의 차별성인데요. 기존에는 한우거리 여행 상품이 없고 한우거리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품으로 영치 한우거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기획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저희만의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상품이 좀 더 보완이 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상품이 된다면 아산시에서 대표 관광 상품으로 내세움으로써 이 또한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판매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는 한우 특산물 마케팅과 제휴 및 협업을 전략으로 내세웠는데요. 먼저 영치한우라는 이 타이틀 자체로 특산물로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아산시 특산물 외에도 이 영치한우를 포함을 시켜서 육성을 시켜서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그런 전략을 짜야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아산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들에서 한우 홍보 마케팅 부스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서 그곳에서 홍보하거나 안내하고 시식 코너를 만드는 등 이제 여러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통 인프라 활용, 국내 여행사와의 협업인데요.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서 유통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이나 티몬, 옥션과 등등과 같은 그런 대형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기업들과의 같이 제휴를 하고 협업을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로나19 시국으로 굉장히 여행 업계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날씨가 더워지고 따뜻해짐에 따라서 이동이 많이 늘고 있는데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 여행에 치중해지지 않을까 생각한
에 따라서 국내 여행사와의 이 상품을 협업하고 제휴를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발표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마이크를